자, 208쪽 특수구문 복습, 아, 뭐야, 시험 문제 수행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오케이, 고쳐봤나요? 틀린 거? 안 고쳐봤습니까? 아, 저거 하느라 몰랐다. 에이,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 골라 씁시다. 그래서 1번, He himself wrote this novel.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It was the accident that Mr. Smith saw. 자, 이거 다른 표현 방법으로 바꿔주세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he himself에 여기 말고 이 자리 말고 다른 자리 어디에 놓을 수 있는지도 얘기해 주세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3번. 제니퍼 hasn't changed at all since we last met. 오케이.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오케이. 계속해서. 데이비드 is the very man that she spoke to yesterday. 오케이. 그래서 이 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She does hope that he will be happier She does hope that he will be happier in the new house. 오케이. 그러니까 그럼 일단 하나씩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이걸 보고 뭘 하면서 배웠더라? 제기대명사, 제기대명사 뭐에 강조할 때 배웠더라? 강조할 때 배웠죠, 이거 강조. 특수구문에 크게 강조와 도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강조, 뭐의 강조에 대해서 배울 때 했더라 이거. 명사의 강조라는 포커스가 있었죠. 명사의 강조, 명사의 강조라는 포커스에서 배운 내용 중에 기억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명사의 강조라는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던 거 중에 기억나는 썰을 풀어보세요. 그냥 나한테 수업한다 생각하면서 다 까먹었다. 그러면 이 명사의 강조라는 포커스 할때 같이 배웠던 게 1, 2, 3, 4, 5 중에 뭐가 있죠? 명사요. 명사의 강조라는 포커스가 있었잖아. 1, 2, 3, 4, 5 중에 또 뭐가 있었죠? 4번도 명사의 강조를 배울 때 같이 배웠죠. 1번하고 4번을 같은 포커스에서 배웠죠. 명사의 강조라는 거. 자, 명사의 강조, 주어를 강조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주어를 강조하고 싶을 때는 어떤 식으로 강조한다? 제기대명사를 사용한다. 제기대명사를 사용하여 문장의 주어를 강조할 수 있다. 또, 그리고 장소. 장소, 무슨 얘기 됐어요? 아니 그 절대 The very, the only, the same. 뭐, the very, 이런 걸 가지고, the very를 배워줘, the very. 그러면서 그때 처음 여러분한테 내가 가르쳐 준 게, very가 매우 말고, the very가 무슨 뜻이 또 있다? 바로 그란 뜻도 있다. 그 포커스로 가서 다시 또 봐야 되겠네, 그쵸?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강조. 명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명사를 강조할 때, 명사 뒤나 문장 끝에 제기대명사를 넣거나, 명사 앞에 더 베리를 넣으면 바로 그란 뜻이 되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 이거. 여기 제기대명사나 더 베리를 써서 명사를 강조할 수 있다. 이런 수업 했었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또 2번. 2번은 뭐 어떤 2번 이거는 포커스 제목이 뭐였죠? 이때 강조. It that 강조 구문이죠. It that 강조 구문에서 뭐 생각나는 거뭐 나한테 얘기해 줄거뭐 없나요? 시간. 주어, 목적어. 장소, 시간 그런 거 강조하는 거.
뭐 빼고 다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때 강조구문으로 강조할 수 있는 것은 다 강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끈을 이때 강조구문의 기본 이때 강조구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건 끈을 읽기 문장에 여섯 가지 질문을 던져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뭐 한다 자르는 거죠. 그래서 뭐 빼고 다 강조할 수 있다 그랬습니까? 이때 강조구문 동사를 빼고 모두 강조할 수 있다였죠? 맞습니까? 그럼 동사는 어떻게 강조하는데? 자, 1, 2, 3, 4, 5 중에서 동사를 강조하는 건 뭐죠? 문제 중에서. 그렇죠. 5번이었죠. Do, does, did를 사용해서, do, does, did를 사용해서 동사를 강조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동사에 강조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do, does, did가 나오면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동사 현재가 아닙니다. 동사 원형이라고 해야죠. 그렇습니다. 조더드지 뒤에 동사 원형이 와서 이 동사를 강조할 수 있다. 다시 이때 강조구문으로 돌아가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었죠? 이때 강조구문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거나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나 하는 거. 시대 워드에 대한 얘기죠. 어떨 때 워드를 쓰고 어떨 때 이즈를 써야 되는가. 여기 워드가 사용된 이유가 뭡니까? 이 문장을 강조되지 않은 문장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Mr. Smith saw the accident란 문장이죠. Mr. Smith가 봤습니다. 무엇을? The accident, 그 사고를. 그 사고였어요. Mr. Smith가 봤던 것은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이 녀석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이 경우에 that 대신 뭘 쓸 수 있다? 그렇죠. which를 쓸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도 같이 수업했었죠.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그렇죠. 요거 때문에 틀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3번은 뭐 할 때 배웠죠? 전혀. 그렇죠. 뭐, 제목이 뭐였어요? 포커스의 제목이. 강조. 부정어의 강조였습니다. 부정어의 강조. 부정어의 강조 할 때 기억나는 거 뭐가 있나요? 이전 그런 걸 배웠다? 아, in the list. 그렇죠. in the list죠. not blah blah in the list. not blah blah at all. 등으로 부정어. not을 또는 never 같은 말을 강조할 수 있다. 근데 not만 부정어가 아니다. 라면서 얘기했습니다. not 말고 부정의 의미를 또 가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 안에 not 있다. 하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never. 또. neither. neither도 좋고 또. seldom, 그렇지. seldom 뜻이 뭐길래? 거의 뭐뭐 하지 않은 seldom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말 또 있죠. hardly ever 이런 것도 또 without 이런 것들도 다 부정어라고 볼 수 있고 걔들은 not이나 never나 뭐 in 뭐 이런 것들은 at all이나 in the list로 전혀 도무지라는 뜻으로 강조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었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4번은 아까 얘기했던 명사, the man을 강조하고 있죠. David is the very man that she spoke to yesterday. 그래서 해석, 아 참, 3번 해석 어떻게 돼요? Jennifer hasn't changed at all since we last met. 전혀 바뀌지 않았다. Jennifer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 뭐. 우리가 전에 만난 이후로, 우리가 마지막 만난 이후로 전혀 안 바뀌었다. 그니까, 그러면 얘 무슨 시제죠? 현재 완료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이죠.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만난 이후로 계속 안 바뀌었다. 전혀 안 바뀌었다 이러고 있습니다. 부정어인 여기에 있는 not을 강조하는 not error이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David is the man. David이 바로 그 남자입니다. 남자는 남자인데 누가 뭐 했던 She spoke to you. 그녀가 어제 대화를 나누었던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does her. 그녀가 진정으로 바랍니다. That he will be happier in the new house. 그래서 A는 전부 공통점이 있습니다. A에 나온 건 전부 다 왜요? 다 강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강조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동사의 강조 어렵지 않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명사의 강조. 자, 그래서 himself는 이 자리 말고 또 어디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문장 끝에 넣어서 he wrote this novel himself by himself는 혼자서입니다. 건 he wrote this novel himself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강조 이쪽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B. 가볼까요? 할로 안에서 알맞은 말 놓고 우리말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네요. I don't agree I don't agree with you at all. 계속해서 with what Timothy Timothy who sent package. It was Timothy who sent the package. 3번. This is the very house that they have This is the very house that they have wanted to live in. 오케이. 그렇죠. 다 맞았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제목의 포커스에서 배운 거죠? 이것도 그 부정어 그렇죠. 부정어의 강조죠. at all 대신에 쓸수 있는 게 뭐죠? in the list 그렇죠. in the least를 쓸수 있죠. in the list는 뭐 일반적으로 전혀 또는 도무지라고 해석한다 했죠. 난 너에게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2번. 뭐할때 배웠죠, 이거? 이때 강조 구문인데, Timothy가 뭐니까? 사람이니까, that 대신에 뭘 썼다? who를 썼죠. 그럼 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그렇죠. Timothy sent a package. sent는 무슨 형? 그래서 여기에 was가 왔죠. 그렇죠. It is Timothy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근데 왜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 this is the very house. 이것이 바로 그 집이다. 포커스 제목. 그렇죠. 뜻은 바로 그거. 명사의 강조였습니다. 명사의 강조. 맞습니다. 뭐하고 같이 배웠냐? 제기대명사로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랑 같이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C로 갑니다. 이번에는 대놓고 이때 강조 구문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A little boy was crying. 어린 남자애가 울고 있는 중이었어요. In the street. 길거리에서 이런 말이에요. 이때 강조 구문 바꾼 뭡니까? It was in the street. 맨날 that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that 또는 뭐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It was in the street. that 또는 where? A little boy was crying.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저 이거를 이즈 쓰는 애도 있더라니까. 어떻게 생각해? 그렇죠.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렇죠. It wasn't. It was in the street that 또는 where a little boy was crying. 길거리에서였어요. 나 어린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던 것은 말이죠. 계속해서 이리 이제 It is she that 또는 who likes 조심해야죠. Like 아니 likes cookies more than cake 하면 되겠죠. It is she 바로 그녀입니다. 케이크보다 쿠키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포트레이트가 뭐예요? 네? 항구다. 아예 그 공항 공항이다. 아, the portrait was painted by a great artist인데 공항이겠어요? 아 그림 그림 자화상이죠, 자화상. 아니, 초상화, 미안, 자화상이 아니라 초상화. 그러면 그림 종류 나온 김에 초상화는 포트레이트면 초상화 말고 정물화도 있네. 정물화는 영어로 뭐라 그래? 정물화. 정물화 몰라? 정물화? 정물화가 뭔지 몰라요? 사과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올려놓고 그리는 거. 네? Still life라고 그러죠, 정말. 풍경화는 뭐라 그럽니까? Landscape라고 그러죠. LANDSCAPE. 그렇다면 the portrait 일단 이 문장 the portrait was painted by a great artist가 뭔 소리예요?
오케이. 그 초상화가 그려졌단 말이죠. The portrait was painted. 지금 수동태 문장이죠. 초상화가 그려졌습니다. By a great artist. 위대한 화가 예술가에 의해서. 그러면 위대한 화가에 의해서였어요. 그 초상화가 그려졌던 것은 이렇게 하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It was a great artist. That 또는 who the portrait was painted. 이렇게 하면 틀리죠, 그쵸? By. It was a great artist who the portrait was painted by. by 팔아먹으면 어떡합니까? 됐습니까? 헤이, 근데 이걸 또 이수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그렇죠. 아,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안 됐네, 왜 그랬어? 됐습니까? 실수가 있었어. 실수였다, 미스테이크였다. 약간의 됐습니까? 예, 계속해서 뒤로 가겠습니다. 칼질하기네요. 그렇죠? 누구는? 그는 뭐다?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고 또 어떤 남자다? 바로 그 남자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그도 남자를 꾸미고 그녀가 사랑하는 이란 말도 man, 남자라는 말을 꾸미죠. 그러면 he is the very man she loves. 그러면 man하고 she 사이에 생겼던 말 that 또는 who 또는 whom. 그렇죠. 목적격이죠, 지금. 관계대명사가 생각됐죠,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He is the very man that she loves.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누구는? 크리스는 누가 직접? 본인이 직접 그 영화 감독하는 것을 뭐 한다? 원한다죠. 됐습니까? 자, 이건 그렇다면 뭐를 이용해서 강조하는, 계속해서 강조죠. 뭐를 이용해서 강조해라? 그렇죠. 재기 대명사를 사용하는데 여기 원셀프 적어놨는데 원셀프 쓰는 애들은 도대체 아, 뭔가 모르겠어. 그렇죠. 신셀프. 지금 여기 크리스는 남자 이름이니까 이 원셀프를 그냥 쓰는 바보 그렇죠. 멍충구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뭐로 써야 됩니까 이거? 힘셀프로 해서 써야 되는 건데 이 원셀프를 들어서 썼습니다. 아예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뭐? 크리스 힘셀프 wants to direct 또는 make a film 하면 되겠죠. direct, 뭐 하다? 감독하다. 그래서 영화 감독을 뭐라 그래? 영화 감독을. 디렉터라고 그러죠, 디렉터. Chris himself wants to direct movi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포커스 제목, 1번하고 2번하고 포커스 제목이 똑같죠? 뭐의 강조? 명사의 강조죠. 됐습니다. 오케이. 물론 himself 여기 말고 끝에 넣어서 Chris wants to direct a film himself 해도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뭐한 것은 내가 그 편지를 썼던 것은 뭐였다? 바로 어젯밤이었다. 제목, 포커스 제목. 강조구문이죠. 그러면 it is 아니야 혹시? It 어, it was last night. 뭐 또는 뭐? 그렇죠. when 또는 that이죠. when I wrote the letter, it was last night that I wrote the lett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강조 안 받은 문장으로 이때 강조구문 늘 하는 일이죠. 강조받지 않은 문장으로 바꾸면 I wrote the letter. 그렇죠. I wrote the letter last night. The last night을 강조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비행기를 꼭좀 봐. 뭐라고 하면 될까? To look at. 진짜 좀 봐. To look at what? The airplane. To look at the airplane. Airplane은 airplane인데 어떤? In the sky. 이렇게 어순을 배열하면 되겠죠. To look at. 그래서 포커스 제목. 그거 강조 중에서 뭐? 뭐의 강조? 동사의 강조. do, does, did를 사용해서. 지금 무슨 문? 명령문이니까 do를 사용해서. do look at the airplane in the sky.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가 훔친 것은 바로 1달러였어요. 뭐라고 하면 될까?
It was $1. 모토는 뭐? 모토는 what? 위치도. 무슨 what을 쓰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That he stole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때 강조구문이니까 늘 하던 거. He stole $1가 강조구문이 아닌 평범한 문장인데 거기서 $1를 강조하니까 stole 무슨 시제야? 여기 이제 쓰는 애들 있다니까 당연히 무슨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내일이 잠이 오지. 잠이 오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여기는 전부 다 강조했습니다. 명사의 강조, 부정어의 강조, 뭐 not at all, not in the list거든요. 그 다음에 이때 강조구문, 그 다음에 do를 사용해서 이때 강조구문과 do를 사용한 동사의 강조는 서로 뭔가 서로에게 모자란 걸 보충해주는 그런 관계죠. 이때 강조구문은 동사 빼고 다 강조할 수 있고 do, does, did는 동사만 강조할 수 있고. 오케이 그럼 이제 뭐가 남았죠? 강조하고 또 뭐 배웠죠? 특수구문에서 이제 도치를 배웠죠? 그렇죠. 이제 도치에 대한 문제가 쭉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two bananas are 바나나 두 개가 are 있다 어디에? on the table인데 on the table로 시작하네요? 그럼 뭐라 하면 되죠? is two bananas. 그래서 are is로 바꾸는 이유가 뭐죠? on the table. on the table이 그렇죠. on the table 안만 길어봤자 뭐니까 where니까 그렇죠. are. 이걸 왜 is로 바꿉니까? 어? 주어가 뭐예요? two bananas가 주어입니다. two bananas가 주어. 두 버네나즈가 주어고 지금 뭐 된 문장입니까? 도치된 문장. 포커스 제목이 뭐였죠? 도치된 문장. 도치가 뭐 하나만 있었습니까? 그 명사. 그렇죠. 명사가 지금 도치제 쪽이 명사죠. 그렇죠.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이거.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where에 대한 대답을 보고 뭐라 그래요? 장수. 장소를 나타내는 말, 장소, 방법, 시간, 이유를 나타내는 말, 영어로 하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되는 말을 뭐라고 배웠어요? 부사라고 배웠죠, 부사. 아, 부사에. 그렇죠, 부사구의 도치였습니다, 이 포커스 제목이. 그럼 부사구의 도치에서 뭐 기억하는 것도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부사구의 도치에서 뭐 핵심이 되는 말. when, where, how, why. 꾸며준다고? 아니 꾸며준 게 아니고 앞에 해갖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앞에 오고 그 다음 앞에 와서 그 나머지 그죠 다 뒤로 뭐 거기에 뭐 어떤 순서에 대해서 주의사항 얘기 안 했나? 그 비동 아니 그 주어 아니 동사를 앞으로 본다 그 다음 주어 본다 그게 다였어요? 아니 그렇죠 이 two bananas 안만 길어봤자 뭐죠? day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럼 이 여기에서 이거 이게 they are on the table이었다 진짜 이 문제가 two bananas are on the table이 아니고 만약에 they are on the table이었다 그러면 they are on the table에서 on the table을 도치시키면 어떻게 되죠? on the table가 아니라고 했죠. at table on the table they R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 two bananas나 뭐 그런 것들은, 뭐 동사 뒤에 가는데 뭐, day나 뭐 그런 것들 앞. 자, 그러니까 명확하게 지금 정리를 안 해놓고 있어. 배운 것에 대해서. 어? 자, 부사구의 도치.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겠습니다, 민니가. 자,
도치 구문은 평서문에서 평범한 문장에서 아까처럼 two bananas are on the table이 평서문이죠. 바나나 두 개가 있습니다. two bananas are 어디에 on the table에서 on the table을 앞으로 보내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도치 구문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도치시킬 때 조심해야 될게 부사구가 온 다음에 are two bananas의 어순이 된다. 그래서 on the table are two bananas가 되는데 주어가 뭐일 때? 대명사일 때는 are they가 아니고 뭐가 된다? they are가 돼야 된다.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뭐가 있습니다. there be 동사나 here be 동사도 도치 구문의 일종이다. 주어가 어디 나오기 때문에? be 동사 are 뒤에 주어가 나오기 때문에. 맞습니까? 이제 다 알겠어. 이제 좀 생각이 밝아. 그렇죠? 한번 뭐 한다고 기억이 나겠습니다. 자꾸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아까 내가 했던 질문에 대한 대답, they are on the table이었으면 on the table they are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they가 아니기 때문에 are to bananas가 돼야 되는데 이걸 도대체 왜 is로 바꾼다고 생각했습니까? on the table이 주어로 바뀌었습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주어는 그대로 이 문장이 탁자가 있다로 바뀝니까, 갑자기? 지금 그냥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 문장의 느낌은 바나나 두 개가 탁자 위에 있습니다. 평범한 느낌. 이렇게 바꾸면 어떤 느낌으로 바꾼단 말이야? 탁자 위에 바나나 두 개가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바뀌어서 뭐를 강조, 이것도 도치구문도 뭐의 일종이다? 강조의 일종이다. 부사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낸다. 영어에서 강조하고 싶으면 어디로 보낸다? 앞으로 보낸다. 그래서 앞으로 보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야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랬을 때는 동사 주어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꼭 그런 게 아니고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그냥 주어 동사. 그래서 here comes he야, here he comes야. Here she 여기에 그가 옵니다 할때 here he comes. 하지만 여기에 제임스가 옵니다는 뭐였어? Here comes, here is겠지. 그리고 here comes James 해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The sailboats are under the bridge. 그쵸? 항해용 배겠죠? 항해용 배가 한 척이 아니고 여러 대네요. 항해용 배들이 있다. 어디에? Under the bridge. 다리 밑에 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도치시키면, 아, 참. Under the bridge나 on the table의 공통점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그래서 부사구가 지금 도치되는 거야. 아, where에 대한 대답, how에 대한 대답, when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가는구나. 아, 이거 부사구에 놓치구나. 번지수를 딱딱 찾아가란 말이야. 그럼 동사 주어지.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래서 어디에가 먼저 나왔죠? 어디에? Under the bridge. 그다음 뭐? Under sail boat. 이렇게 동치시키면 되겠죠. Under the bridge, under the sail boat. 다리 밑에 배가 있어. 이게 또 is 써놨지. 주어는 the sailboat라는 복수가 주어야. 그러면 당연히 are가 와야지. 얘가 주어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도치가 그거예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30 students are. 30명의 학생들이 있다. In my class. 나의 반에. 그러면 there are 30 students가 되는 거죠. There are 30 students.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대답. In my class. 그래서 there나 here로 시작하는 문장도 무슨 구분의 일종이다? 부사구의 도치 구문의 일종이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야, 동사 주어야. 동사 주어가 된단 말이죠. 자, 그다음 계속해서 그래서 저 A는 전부 다 부사구의 도치만 다 했습니다. 또 무슨 도치가 있었지? 부정어의 도치가 있었죠. 또 무슨 도치가 있었죠? so가 앞으로 나가거나 need가 앞으로 나가서 도치되는 거뭐 이런 표현도 있었죠. 나도 마찬가지야, 너는 말이야.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장을 주어진 단어로 시작해서 다시 써라. She has never met the man before가 일단 뭔 실수야? She has never met the man before. 만나본 적이 없다. 경험적으로 보이죠. 그녀는 절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남자를 전에는 말이죠. 근데 never가 앞으로 나왔어. 자, 제목. 부정어 도치죠. 그럼 부정어 도치. 부정어 도치에서 기억나는 거뭐좀 얘기해 볼까요?
never seldom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부정어다. not, never, not이나 never나 뭐 seldom, hardly 이런 것들이 부정을 나타내는 내 안에 not 있다. 또 네버리나 그런 부정어들이 앞에다 꾸며준다. 잘 꾸며준 게 아니고 강조한 그렇죠. 강조한다고 했죠. 강조. 도치도 강조의 일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장은 평소 위에 있는 이 문장 평소문이가 그녀는 그 남자를 전에 절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라는 평범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바꾸면 절대로 그녀는 그 남자를 전에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런 느낌으로 바뀐다고. 또 자, 부정어가 앞으로 나갈 때지 혼자 나갑니까? 그럼 어떻게 나갑니까? 조동사를 끌고 나가죠. 그래서 부정어, 조동사, 주어, 본동사 이 순서가로 된다라는 게 부정어도 도치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never를 도치시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도대체 이걸 왜 미수로 써놨냔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겠죠. Never has she met the man before. 이렇게 되죠. Never has she met the man before. 절대로 그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남자를 전에는. 이걸 도대체 왜 미수로 했습니까? 아, has로 앞으로 나왔으니까. 아, have you known her 야? Have you known her 야? 그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도대체? 어? has가 앞으로 나가면 이게 뭐 갑자기 동성 원형 바뀝니까? 네? 그렇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부정어의 도치죠. 부정어의 도치에서 조심해야 될건 부정어가 지 혼자 안 나, 나 혼자 안 나갈래. 뭔가를 끌고 나가는데 여기에서는 이 경우에는 has, met이 동사 덩어리니까 has만 앞으로 나가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거 I seldom spent time with my family. 일단 뭘 뜻이야? I seldom spend time with my family. 그렇죠. 나는 거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니까 seldom 내 안에 뭐 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고 부정어의 도치죠. 그럼 seldom을 강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동사가 spent 혼자밖에 없죠. 그러니까 없던 녀석을 끌고 나와야 되니까 spent 안에 뭐 있다? 그 spent 안에 did가 들었으니까 did가 나오니까 이번에는 얘는 동사원형 바꿔서 seldom did I spend time with my family 이렇게 도치된다. 거의 저는 보내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가족과 함께. 제가 부정어에 도치해서 조심해야 될건 이런 조동사가 앞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거.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C. 다음, 밑줄 뒷 부분은 so나 need를 이용해서 바꿔 쓰세요. 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so나 need를 사용해서 쓰는 건, 이거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는 거 뭐가 있나요? 아, 이거 부정어 도치입니까? 나도 그래. 그렇죠. 나도 그래, 나도 안 그래 할때 쓰는 거죠. 그렇죠. 일단 so나 need를 사용해서 so를 사용했을 땐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다. 상대방이 not이 있는 얘기를 했다, not이 없는 얘기를 했다. not이 없는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라고 할 때는 so를 쓴다. need를 썼을 때는 상대방이 not이 있는 얘기를 했고 나도 not이 있는 얘기를 하고 싶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고 했는데 나도 행복하지 않다. I am not happy라는데 나도 마찬가지다 할때 need를 써서 나도 마찬가지로 행복하지 않다. 이런 얘기할 때 쓴다. 또 어순에 대해서 했죠. 어순. 소나 니더 뒤에 어순이 어떻게 된다? 아, 주어가 먼저 나와서. 그래서 so I do야, so do I야. 그러면 주어가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죠. 소나 니더 플러스 소나 니더 플러스 뭐? 동사 주어가 된다. 그리고 이 주어가 이번에는 일반 명사의 주어이든지 대명사의 주어이든지 상관없다. 아까 뭐랑 달라? 부사구에 도치하고는 다르죠. 부사구에 도치해서는 동사 주어가 아니고 뭐일 때도 있다. 주어 동사일 때도 있죠. Here he comes가 될 때도 있죠. 하지만 얘는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동사 주어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So am I야, so I am이야. So am I란 말이죠. So am I라고. 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he wants to go there. 그는 거기 가고 싶다. 그리고 그녀도 마찬가지래죠. 그렇죠? 그러면 she does too. 일단 does는 뭐 대신 왔고 wants to go there 대신 왔고 이거를 마찬가지야. 그녀도 마찬가지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So does she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so나 need 뒤에 뭐 동사 주어. 그러니까 얘는 부사구의 도치처럼 얘가 이렇게 나가지 않는다. 오케이. 그 다음에 Barbie wasn't at the meeting. 일단 뭔 소리야? Barbie wasn't at the meeting. 그렇죠. 회의 장소에 없었고 그리고 Lynn wasn't either. 그렇죠. 그래서 not either가 마찬가지로 아니었다 쓸다 한다 했죠. not either를 합쳐버리면 neither 된다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Neither was Lynn. 이렇게 바꿔 쓰면 Lynn도 없었다라는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neither 뒤에 동사 주어가 온다. Peter can speak Spanish. 일단 뭔 소리야? Peter는 스페인어를 말할 수 있고, and his brother too can do. 브라더도 할수 있다. 이걸 어떻게 바꾸면 되겠다? So can his 그렇죠. So can his broth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우리말 뜻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어디서? 오케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주어가 아니죠, 얘는. 누가? 소년들이 뭐 했다? 잠자고 있었다. 그러면 밑에 문장 상관없이 밑에 문장 상관없이 평서문을 작문해 볼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합니까? 그렇죠. The boys로 시작하죠. The boys 남자애들이 자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 진행형이겠죠, 이거. Were sleeping. The boys were sleeping. 어디에서? 그렇죠. In the 원래 평소문으로 작문하면 이렇게 되겠죠. The boys were sleeping in the living room. 에서 in the living room이 앞에 나왔어. 포커스 제목이 뭐야? 강조야 이게. 물론 강조에 속하긴 하지만 부사구에 뭐 도치 어? 위치를 바꾸는 걸 뭐라 그래? 위치를 바꾸는 걸 뭐라 그래? 도치라고 한다고 그래서 부사구의 도치 where에 대한 대답이 앞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부사 where,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위치를 바꿔서 앞으로 간다 부사구의 도치 그러면 the boys가 뭐고 주어고 그 다음에 were sleeping이 뭐야 동사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야 부사구의 도치에서 어순은 부사구 나가고 그 다음에 동사 주어 순서대로 놓으면 되겠죠 그럼 답은 뭐겠어 어디에서 in the living room 그렇죠. were sleeping. 동사 왔죠? 그 다음에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The boys. 이거 순서를 뭐? were the boys sleeping 하고 난리 났어요. 동사. 자는 중이었다. 오고 나서 주어. the boys. 이렇게 오면 된다고요. In the living room were sleeping. the boys. 됐습니까? 헤이, 이 어순 가지고 쓰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누구는 매티는 무엇을 뭐 한다 좋아한다 그리고 나도 그래. 자 이번엔 무엇을 한 말입니까? 나도 그래 하란 말이죠. 나도 그래. 그래서 뭐 베리 and so do I. so do I 말고 다른 표현 방법. either 아, either do I 했습니까? either 쓰는 이유가 뭐죠? 아, and I like movies. I like the movie too. 그러면 like the movie 또 쓰기 귀찮으니까 대동사 뭐? I do too. Betty likes the movie and I do too를 so do I로 바꿔 쓸수 있다고 이거 I do too. I like, 이 do는 like the movie 대신 왔고
Betty likes the movie and I like the movie too. I do too.를 so do I로 바꿀 수 있다고. 왜 so am I가 아니고 왜 so do I입니까? 여기 동사가 무슨 동사니까? 일반 동사니까. 그래서 여기 do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나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포커스 제목. 부정어의 도치죠. 그렇습니까? 부정어의 도치에서 주의할 사항. 조동사. 조동사, 주어, 본동사. 그렇습니까? 조동사가 나온다. 만약에 일반 동사가 그냥 사용된 단순 시제면 뭐, do, does, did라는 녀석이 나오고 뒤에 주어 온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 그렇습니까? 그럼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대. 이거 딱 봐도 무슨 시제야, 이거? 아, 현재 시제입니까?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단데? 과거. 과거 시제입니까? 아, 현재 완료. 그렇죠. 이거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해야 되죠, 이거. 네. 왜? 현재 완료에 무슨 적용법이야, 이거? 아, 현재 완료에 과거 적용법도 있어? 나는 결코 그런 짓을 해본 경험이 없습니다라는 현재 완료의 경험 적용법으로 이것을 도치된 문장 하란 말이죠. 그럼 도치 안 된 문장은 나는 절대 해본 적 없다. 도치 안 된 문장 써보겠습니다. 나는 절대 해본, 나는 해본 적 없어. Never. I have. I have done. I have. Never. Never done이죠. I have never done. 난 절대 해본 적 없어. I have never done such a thing. 난 그런 일 해본 적 없어. 여기서 뭘 도치시하란 말이야? Never라는 부정어를 도치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일로 나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Never have I done. Never have I done such a thing. 자, 이거 틀린 친구들. 첫 번째 유형, 시제를 엉뚱한 걸 쓰는 경우.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나와야 된다 이거 모르는 경우. 됐습니까? 그래서 뭐? 부정어의 도치. 조동사가 앞으로 나와. 현재 완료 시제 같은 경우에는 have가 앞으로 나온다. 됐습니다. Never have I done.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뭐 현재 시제나 과거 시제나 이런 것들은 do, does, did가 앞으로 나간다. 오케이. 그 다음 언덕 위에 멋진 성이 있대요. 언덕 위에. 어디에? 언덕 위에. 이거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누가? 멋진 성이가 뭐예요? 이 문장에 주어. 있다가 뭐예요? 있다. 서 있다네요. 서 있다. 서 있다. 서 자란 말 빠졌잖아. 서 있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동사죠. 그렇습니까? 포커스 제목. 도치. 뭐에 도치? 아닙니까? 도치. 도치. 뭐에 도치인데? 도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사. 아, 동사가 앞으로 나왔겠죠. 주어 목적. 웬 웨어 하우 아이 그런 거. 그걸 뭐라 그러는데? 목적. 부사구. 어찌시 when, where, how, why 부사의 도치죠. 부사의 도치. 부사의 도치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 그 만약에 대명사의 경우 앞에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고 대명사가 아니면 그냥 주어다. 아, 동사라. 동사 쓰고 주어 쓴다. 동사 주어다. 그래서 가볼까요? On a hill. 어디에? On a hill. 언덕 위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먼저 나왔죠. 부사고 도치시켰죠. 그 다음에 뭘 차례예요? 주어를 차례예요? 동사를 차례예요? 동사죠. 그렇죠. 서 있었다가 오면 되겠네요. 서 있었다. stood. 그 다음에 무엇이?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뭐? A great castle. On a hill, stood a great castle. 언덕 위에 서 있었어요. 멋진 성이. A great castle. 안만 길어봤자. It. 그러면 it일 때는 그대로 쓰면 되나요? On a hill stood it입니까? It. 그렇죠. On a hill it stood 돼야 된다는 게 바로 부사구 도치에서 주의할 사항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결코 누구는 그녀는 언제 전에 무엇을이죠. 무엇을 그녀의 외모를 뭐 해본 경험이 없다? 신경 써본 적이 없다? 자 이거 도치된 거 하지 말고요. 도치 안 된 거 먼저 한 다음에 도치시킵시다. 그녀는 결코 신경 써본 적이 없다면 일단 쓰면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녀는 결코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She has never. She has.
never, 그 다음 뭐? cared. cared about.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을? appearance를 before. 이게 도치 안 받은 평범한 문장의 어순이죠. 여기서 뭘 강조시키란 말이야? 뭐를 도치시키란 말이야? 아, she를 도치시키는 건가? 그래서 포커스 제목 뭐? 부정어 도치죠. 그래서 부정어 도치시키면 얘가 그 다음으로 따라 나가니까 어떻게 된다? Never has she cared. 그쵸? 네, 그렇죠. About her appearance before. before의 위치를 막 엉뚱한데 놓고 난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 her appearance 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before가 오면 되겠죠. 네. Never has she cared about. 절대 신경 써본 적 없어요. her appearance befo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번 페이지는 전부 다 뭐였어? 도치였죠? 도체 중에서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로 아니야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So do I, so am I, neither am I 이런 거. 왜 뒷골 땡겨? 피곤합니까? 뭐가 피곤한 거예요? 게임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니 공부하는데 확실해? 아마존 도치입니다. 진짜. 뭐 누구랑 문자지기야? 아이 누나 누나? 누나 왜? 아이 그 삼촌 집에 삼촌 집 삼촌 집에 왜? 갔다 오래? 아이 그냥 오래요. 아 삼촌 집으로 오래? 네. 왜? 또 맛있는 거 먹는 거야? 아니야.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어구의 밑줄을 그으세요. 이번 제목은 뭐야? 생략이요. 생략에 대해서 배우고 좀 얘기 좀 해줘봐. 앞에는 그냥 제대로 있는데 뒤에는 딱 귀찮으니까 생략하는 거 똑같은 말인데. 그게 다야? 그쵸. 아주 일부분만 얘기했죠. 그게 다였습니까, 과연? 아니야. 수없이 많은데 정리는. 어이구, 또 다시 또 기억을 되살려줘야 되겠죠. 자, 부사구에서의 생략이라는 파트가 있어서 부사구에서의 생략. 아, 일단 뭐 부분부정 전체 부정도 있을 거야. 아, 네. 부분부정 전체. 다시 대답을 보면 부분부정 전체 부정. 그니까 그래서 not every, not all, not both, not always 전체 긍정을 하는 말들이죠. every, all, both, always 전체 긍정을 하는 말 앞에다 not을 넣으면 뭐 예를 들어서 not every 하면 모두 그런 건 아니야, not all도 마찬가지 모두 그런 건 아니야, not both 둘다 그런 건 아니야, not always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네. 됐습니까? 반면에 전체 부정은 원래는 all of them are not high school students 그들 모두 다 고등학생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not을 넣는 위치인 비동사 뒤라든지 여기에 있는 동사에다가 all of them did not raise a dog 이러면 전체 부정 된다 했죠. 그쵸? 근데 거기다가 none이라든지 여기다 not을 빼고 여기 있는 not을 빼고 none of them 이걸 보고 뭐라 한다? 부정 주어를 사용하면 전체 부정이 되어버린다. 그 다음에 생략 공통 부분의 생략은 무지하게 쉽고요. 앞에 나왔던 거 뒤에 또안 한다라는 거 여러분도 뭐 이건 크게 어려워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주어 비동사가 생략할 수 있는데 주어 비동사는 어디에 들어있을 때 부사절 속에 들어있을 때라 해서 부사절 속 부사절이 뭔데? 아까부터 계속 부사란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아,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 또는 만약 뭐뭐 한다면 뭐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만약 뭐뭐라면 조건의 부사절. 그러니까 when, where, how, why. When, where, how, why를 한글로만 설명할게. 그러면 알았어, 그래. 시간, 장소, 방법 이후에 부사절도 있고 그다음에 뭐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또 뭐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뜻을 얘기하면 얘는 조건의 부사절은 만약을 하면이었고 양보의 부사절은 해석이 뭐야?
비록 뭐뭐일지라도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걸 보고 양구의 부사, 양구의 부사들은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왜, when, where, how, why. 그 다음에 만약 뭐뭐 한다면 조건의 부사절. 네 번째죠. 그러면 그 다음에 비록 뭐뭐이지만 다섯 번째 양보의 부사, 이 다섯 가지 부사절 속에 들어있는 비주어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주절에 있는 주어 비동사는 생략하는 게 아니야. 부사절 속에 있는 주어 비동사는 생략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오는 시간, 장소,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조건, 만약라면, 비록 뭐뭐라면 속에 들어있는 주어 비동사는 주절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중요하지 않고 내용만 중요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다. The poor, 이런 말, the poor. 그러니까 여러분 읽기에서 이런 걸 만나면 여러분들 당황하게 된다고 했어요. The poor가 뭐지? 비록 가난한, 아, 그냥 비록 쥐가 있구나. 아, 비록 그녀가 가난했지만 she was happy구나.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if it is necessary 해서 it is 생략한다면 만약 그것이 필수적이라면 it is가 별로 안 좋은 if necessary, if it is possible, it is if possible. 이렇게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문장에서 생략할 수 있는 어구의 밑줄을 끌어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생략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렇죠. The 영이죠. 영. 오케이. 왜 도에서 do he is young, he has a lot of gray hair. 왜 he is를 생략할 수 있죠? 아, 저 양보의 양보의 부사. 여기에 아니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he가 있으니까 이 he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안 되나? 이건 생략하지 말고. So he is young, has a lot of gray hair. 이건 안 되나요? 왜 안 되는데요? 뭐 end나 그런 거 붙여. 자, 이거는 무슨 절이고 부사절이고 그러면 이건 무슨 절이에요? 아, 부사절이 종속절입니다. 부사가 종이죠. 주절이죠. 주절에 있는 녀석을 왜 없앱니까? 얘를 왜 없애요? 얘 없애는 애가 있더라니까. 얘를 생략해야 되겠다. 이런 애가 있더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포커스 제목이 뭐야? 부사절에 있는 주어 비동사 생략. 생략할 수 있는 건 뭐? 이제 주절에 있는 히를 왜 생략합니까? 이거 생략하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도영이죠. 도영.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뭐야? 도영 he has a lot of gray hair. 지금 어려웠지만 계속 비록 젊지만 흰머리가 많다 이 말이죠. 그는 그러니까 비록 젊음에도 불구하고 젊은데도 흰머리가 많아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볼게요. 도가 들어있는 문장은 도를 빼고 뭘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다 그랬죠. 얼도 아니 도 자리에 넌 물론 그래 도 대신 쓸 수 있는 해보자. 그래 도 대신 쓸 수 있는 거 그래. Although나 even though 이런 게 있다 했죠. 이거 말고 얘를 여기 빼고 아, if he is young입니까? 아 그럼 뭔 뜻이에요? If he is young. 아 아니에요. 같은 뜻이 됩니까 그게? 자 도나 although, even though 대신에 뭘 써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 but을 써서 똑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but을 써서 이거 똑같은 표현을 하고 싶고 똑같은 내용의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But he isn't young. 아, but he isn't young? He is young, but he has a lot of gray hair. 아, 네. 그는 젊습니다. 그러나 흰머리 많습니다. 이러면 될 거 아니야. but의 뜻이 뭐야? 그러나. 뭐 but을 여기다 왜? 내가 그래서 얘기했잖아. 여기다가 but 넣으려고 그런 애들 많다고. 어? But he is young이 도대체 뭔데? 그러나 그는 젊다. 그는 이게 뭔데 도대체? 그는 젊습니다. 그러나 흰머리 많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he is young but he has a lot of gray hair 선 생략할 수 있는 게 뭐고? he is young but he를 생략할 수
얘를 생략할 수 있겠죠. He is young but has a lot of gray hair. 이렇게는 생략이 가능하죠.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do나 although와 그리고 do나 although를 but로 바꿔 쓸수 있다는 건 2학기 때 시험 범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this is not her brother's bike but her sister's bike입니다. 그럼 뭘 생략할 수 있어? 아니, 바이크를 어느 바이크? 시스템. 그렇죠. 얘를 생략하면 되겠죠. This is not her brother's bike but her sister's. 그럼 이건 뭔 뜻이죠? This is not her brother's bike but her sister's. 여동생의 자전거다, 누이의 자전거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녀 오빠 자전거가 아니라 그녀 여자 형제의 자전거야. 그러면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뭐냐 하면 이런 구조를 보고 뭐라 그러냐? Not A, but B라 합니다. Not A, but B. 이것도 병렬 구조로 하면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중요하게 다루는 구조입니다.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닌 B. 됐습니다. 이거 말고 이런 것도 배웠을 텐데 Not only A, but also B는 뭐였어? 그렇죠. 됐습니까? Not A, but B는 A 말고 B.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둘다 해당이고 Not A, but B는 B만 해당이고 그러니까 오케이, 나 You may come with us if you want to come with us 에서 생략할 수 있는 거 Come with us 조심해야 될거이 to는 놔둬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너는 우리랑 같이 와도 돼. 만약 네가 원한다면 우리와 같이 가는 걸 원한다면 You may come with us if you want to 예, 꼭 남겨놓으세요. Sandra was worried about the test, but Giorgio wasn't worried about it. 생각할 수 있는 거? Worried about it. 그렇죠. Sandra는 시험 걱정했지만 Giorgio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But Giorgio wasn't.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한 것 같은데요. 자, 밑줄 친 부분을 생략된 어구를 넣어서 다시 쓰라 그랬어. 그렇습니까? 그러면 Can you cook faster? Yes, I can. 해서 Yes, I can cook faster. 이게 정확한 답이겠죠. 그렇습니까? 얘를 안 썼더군요. 그냥 밥이 그러니까 여기에 것만 썼던데요. 얘까지 쓰는 게 맞겠죠. Can you cook faster? Faster 요리할 수 있어? Yes, I can cook faster. Faster 요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The red dress is cheaper than the black dress. 일단 뭔 소리야? The red dress is cheaper than the black dress.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The red dress is cheaper than the black dress. is cheap 허가 아니고 cheap이죠 cheap 그리고 cheap은 쓸 필요 없습니다 is까지만 쓰면 돼요 then the 여기 cheaper를 쓰면 왜안 돼요 선생님? 그렇죠 얘는 지금 원급이 와야죠 얘랑 또 얘가 더 싸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얘는 원급이 와야죠 얘 만약 cheaper 쓰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빨간색 드레스는 더 쌉니다 누가 뭐한 것보다 까만색 드레스가 더싼 것보다예요. 까만색 드레스가 싼 것보다야. 여기는 원급이 와야지 비교급이 올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 he wants to go there, but he doesn't have time to 이러고 있네요. 일단 뭔 뜻이에요? He wants to go there, but he doesn't have time to. 그러나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럼 to 뒤에 생겼던 말 to go there 이렇게 붙죠. 어, 뭐 들어있니? So he wants to go there. So 쏩니까? 도 he wants to go there. He doesn't have time to. 됐습니까? 이번 시험 범위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비록 그는 거기 가고 싶지만 he doesn't. 도도 쓰고 but도 쓰고 이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전번에 because도 쓰고 so도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한 적 있죠. 네,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도도 있고 벗도 있는데 애들 틀린지 모르고만 비록 여기 도도 있고 벗도 있으면 해석이 되게 잘 돼. 비록 그는 거기 가고 싶지만 그러나 그는 그럴 시간이 없어. 틀린 데가 어디지 도대체?
틀렸습니다. 두 문장 붙이려면 접속사는 몇 번? 한 번. 도만 쓰든지 아니면 도 빼고 번만 쓰든지. 누가? 그다음, when in Rome, you should do as the Romans do. 이거 proverb의 일종이죠, 그쵸? proverb가 뭔데? proverb라고 하거나 또는 saying이라 하기도 하죠, 그쵸? 격언, 격언, 속담. 어? 속담이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in Rome, you should do as the Romans do. 일단 뭔 뜻이에요? 로마에, 로마에 있을 때. 로마인들이죠, 로마인들. 로마인들. When in Rome, 로마에 있을 때, 너는 해야만 한다. 로마인들이 하는 것처럼. 로마에 있을 땐, 너는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 로마인들이 하는 대로 해야만 한다. 어? 됐습니까? 오케이. 속담이죠, 속담. 이게 무슨 뜻인데? 모조라는 건데. 그 법을 따라야. 오케이. 다른 문화에 가서는 그 문화의 전통이라든지 어떤 관습 같은 것을 따라 주어야 한다. 내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그니까? 그럼 when in Rome에 생각된 거? When? 뭐라고? When? 이건 잘 모르겠어. 지금. 네가 로마에 있을 때라면, 네가 로마에 있을 때 너는 로마인들처럼 해야 하면 돼. 네가 로마에 when, 있을 때라면 when you should do. 네가 로마에 있을 때라면 어? 네. 왜 이러고 있어? when you when When you are in Rome, you should do as the Romans do. 네. 제목이 뭐지? 부사절에 있는 주어 비동사의 생략이죠. 네. 주어 비동사네 이거 주어 비동사 또 앞으로 가서 또 보여줘야 돼요? 아니 이제 기억나. 아까 얘기했죠 부사절이 뭐라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 또는 though 누가 주어 비록 뭐뭐이지만 if 만약 뭐뭐라면 어 양보와 조건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지금은 뭐의 부사절이죠 이거? 양보죠 그죠 비록 뭐뭐하지만이죠 그쵸? 아그 when where how 언제 로마 사람들처럼 해요? 언제? 네가 로마에 있을 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언제? 시간에 무슨 절? 부사절에 있는 주어 비동사의 생략이죠 지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시 일단 한글 쓰는 거 보자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불행한 것은 아니다 그 잡지 둘 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거 둘 다 같은 포커스에서 했던 거죠 네. 제목이 뭔데? 부정어, 아이, 뭐지, 빈도부사 앞에, 나쁘지. 제목이 뭐였어요? 어? 아, not always만 있어요? not 부정, always. 부정어. 부정어의 생략이었어요, 제목이? 무절. 부분 부정, 전체 부정이죠, 이거. 네. 어? 포커스 C의 제목은 부분 부정, 전체 부정이잖아요. 네. 또 앞으로 가서 또. 아이, 괜찮은데. 진짜? 뭐 아닌 것 같은데? 네. Not every, 어? Not all, not both, not always. 무슨, 뭐, 빈도부사야, 빈도부사는? 아이. 어? 여기서 빈도부사는 always 밖에 없구만.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이라 해서 내가 전체 긍정. 모든 사람, 모든 거, 둘 다, 항상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 not을 넣으면 부정이 되고 그게 아니고 전 이렇게 안 가셨어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과 정상적 위치의 not은 전체 부정이 된다 그래서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 안 했어 난 분명히 all of them are not high school students 하면 전체 부정이 된다 했죠 근데 All of them are not high school students를 all none of them are high school students로 바꿨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얘도 마찬가지
Both of them didn't raise a dog. 둘 다 기르지 않았다는 전체 부정인데 both of them didn't를 both of them didn't를 neither of them raised로 바꿨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어. 부분 부정 전체 부정이었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불행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은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일단 쭉 해볼까? Not the poor are always on happy. Not the poor are always unhappy. 다른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아. 네, 맞아요. 자, 또 갑니다, 또. 그렇죠. 안 가도 된다며. 어? 다시 설명 안 해도 된다며. 아니, 그건 안 돼. 자, 또 설명할게. 전체 긍정을 나타낸 말 every, all, both, always 앞에 not을 넣으면 부분 부정이 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알겠어? 오케이. 자, 못하겠으면 not을 빼고 먼저 작문합니다. 그러면 어 그러고 나서 내가 시킨 방법대로 하면 되겠죠? 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진짜 진짜. 자, 그러면 일단 not 빼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불행하다. The poor 항상의 뭐, 아, 불행하다. 네, 전 not을 빼고 작문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불행하다가 되죠. 그럼 어떻게 돼? The poor aren't always The poor are always unhappy죠. The poor are always unhappy.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불행합니다. 여기다 어디다 넣으면 되겠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전체 긍정을 나타낸 말 앞에 not을 넣으면 부분 부정이 된다. The poor are not always unhappy. 됐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unhappy한 건 아니에요. unhappy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부분 부정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 그 잡지 둘 다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무슨 부정이야? 전체 부정이죠. 근데 잡지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죠. 근데 두 개 있는데 둘 다 아니다 할 때 쓰는 게 뭐라, 뭐죠? neither죠, neither.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Neither of the magazines is mine. 그렇죠. Neither of the magazine. 여기서 neither of 설명할 때 neither of만 일단 문법적인 거 neither of만 설명 안 하죠. 맨날 뭐랑 같이 설명하던 거예요. Both. 또 either. 그 다음에 neither. 이 세 개를 맨날 같이 설명하죠. Both 뒤에는 반드시 센스 없는 명사를 보스가 몇 개 얘기하는 건데요? 아니, 두 개. 두 개 얘기하는 건데, 셀 수 없는 명사와? 셀 수 없는데 두 개가 될 수가 있어? 셀 수 있는 명사에. 그렇죠. 에? 네, 셋 다 똑같아. 보스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이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니더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근데, 보스 뒤에 복수 명사 오고, 동사는 뭐 쓴다? 복수 동사 쓴다? 단수 동사 쓴다? 복수 동사 쓴다고 했죠? 네. both, 만약에 그 두, 자, 그러면 지금 모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잡지 두 개 있는데 둘 다 내 거다. 답문을 해봐. 잡지 둘 다 내 겁니다. both of the magazines are mine. 아, 네네네. 방금 설명했잖아. 두 개. 어, it is mine이야. they are mine이야, 이거. they are mine.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both of 뒤에 복수명사하고 복수 취급한다고. 응? Both of the magazines are mine. 그러면 이번엔 이 작문. 잡지 두 개 중 하나는 내 거예요. Either of the magazines is mine. 그렇죠. Either of the magazines is mine이죠. Either of는 단수 취급하니까 둘중 하나는 내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엔 좀 다른 거. 그 잡지 둘다내 것이 아니다는 Neither of the magazines is mine이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똑같은 표현을 both를 써서 똑같은 얘기 해보세요. 아, 진짜. 이제 얼스 말. Both of the magazines, 그렇죠. aren't mine 하면 둘다내게 아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하고 같은 뜻이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다른 표현. 됐습니까? 다른 표현. 이번엔 얘를 지금 전체 부정인데 부분 부정으로 바꾸면 우리말로는 어떻게 되죠? 그 잡지는 둘 중에 한 개. 자, 그게 아니죠. 이렇게 되겠죠. 그 잡지 둘다내 것인 건 아니다. 이게 부분 부정이죠. 잡지 둘다내 거인 건 아니야. 됐습니까? 그 잡지, 이거 지금 전체 부정은 잡지 둘다내거 아니다. 이건데. 잡지가 두개 다가 내게 다. 둘다내 거, 이거 아니야. 하나 내 건지만 다른 건 아니야. 이게 있어. 자, 여기 있는 거. 누가 앉아 있을까? 위에 거나, 위에 거나, 여기 있는 거. 그다음에, 자, 그래서 잡지, 자, 이 지금 그 잡지 둘다내 것은 아니든 전체 부정으로 돼 있는데, 그 잡지 둘다내 것인 건 아니다. 그 잡지 둘다내 것인 건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이달 Either of the magazines is mine도 같은 뜻이긴 한데, 걔는 not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으니까 그게 부분 부정이 돼요? 안 되죠. 자, 부분 부정은 뭐를 나타내는 말 앞에 뭘 쓴다고? 둘 중에 한 개.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 not을 쓰면 부분 부정이 된다 그랬죠. 네. 그러면 지금 얘를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은 뭐야? 전체 명령. 잡지 둘다내 거야. 이게 전체 긍정이잖아. 잡지 둘다내 거야. 는 뭐야? 잡지 둘다내 거야. 보스. 보스 오브 더 매거 신즈 아 마인이죠. 이거는 둘다내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어디다 뭘 넣으면 둘다내 것인 건 아니다가 되겠어. 그렇죠. Not both of the magazines are mine은 그 잡지 둘다내 것인 건 아니다라는 부분 부정이 된 거죠, 지금.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진짜? 이 파트가 결코 녹록한 파트가 아니라고 내 누누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부정은 특히 내가 뭐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어? 읽기에서, 이렇게 긴 읽기에서, 뭐쭉 써있는 읽기에서 부분 부정 나오면 내용 파악 문제 분명히 나온다고. 어? 부분 부정을 제대로 해석했는지 못했는지를 꼭 물어본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꼼꼼하게 여러분들 복습을 통해서 이해해야 될 파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고 녹록지 않은 파트라 했어요. 예, 하지만 중학교 문법에서는 제대로 다뤄주지 않습니다. 왜냐, 왜, 원래는 다뤄줘. 원래는 제대로 다뤄주는데, 니들 학교 스케줄이 엉망진창이야. 졸라 마음에 안 들지. 욕이 나와. 솔직하게. 선생님 욕하면 안 되는데, 왜 스케줄이 엉망진창이라고 내가 얘기하겠어? 니들이 지금 중간고사 치고 나서 한 달도, 거의 한 달? 바로 기말고사 들어가지. 어? 그러면 니들 영어 교과서를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겠냐,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있는 내용인데 제대로 마무리를 못 해줘. 선생님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 이 학, 그러면 기말고사까지 끝났다. 그러면 기말고사 끝나면 니들이 제대로 공부를 해? 어? 완전 학교 분위기 개판 5분 전이지. 어? 그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누누이 얘기해. 진짜 내가
니들이 공부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몇년 공부해? 응? 12년을 공부하잖아. 그 12년 중에 내가 제일 중요한 시기를 꼽아라. 그러면 고등학교 1,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2학기 이후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기 전 시기 가장 중요한 시기야. 근데 뭐 천지도 모르고 뭐 옆에 있는 애들 막 놀고 있으니까 같이 놀고 있지. 어? 제일 중요한 시기라 그랬어. 지금부터 다가오는 시기가 제대로 해, 제대로. 예. 그 다음 계속해서 스페인에 있는 동안 나는 그들을 만났다를 while를 표현해, while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 While in Spain I met them. While in Spain I met them. 포커스 제목이 뭐지? 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 그 부사절. 그렇지. 어. 부사절에서 뭐의 생략? 부사절에서 주어 플러스 be 동사의 생략. 그럼 생략된 말 넣고 얘기해봐. While I was in Spain. 네가 방금 전에 주어 be 동사의 생략인데 무슨 met을 넣겠나? Was죠. While I was in Spain에서 I was를 생략한 거죠. While I was in Spain, I met them. 이거 was 잘 골랐습니다. M이 아니고 시제의 일치죠. Was하고 met하고 시제 일치 이루어져야 되겠죠. While I was in Spain, 내가 스페인에 있는 동안 I met them. 난 그들을 만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필요하다면 이제 쉬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사전을 사용해도 돼. If necessary 계속 읽어. You can use a book. 그렇죠. 그럼 생략된 말 넣고. If you are necessary. 만약 네가 필수적이라면 뭡니까? If it is가 생략됐죠. If it is necessary. 만약 그것이 필수적인 일이라면 If it is necessary, you can use a dictionary. 그럼 it은 뭐예요? If a dictionary is necessary, you can use a dictionary.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If using a dictionary is necessary야. 만약 사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 If using a dictionary is necessary, you can use a dictionary. Using a dictionary is necessary에서 it is로 바꿨고 it is는 주어 플러스 be 동사고 그 다음에 얘 무슨 절이죠? 조건의 부사절. 만약 필요하다면 조건의 부사절이기 때문에 주어 플러스 be 동사인 it is가 생략이 가능하다. 그 다음 지니는 그들 중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다. 포커스 제목은?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니 chose 아 너무 아 댐 댐이구나. 그들 중 그 누구도 none of them. 진이 chose none of them. Somebody라고. 진이 chose none of them. Somebody야 somebody. Somebody가 자, none of도 그렇고, none of도 그렇고, one of도 그렇고, 똑같아. none of하고 one of 공통 문법입니다. 무슨 문법? one of 뒤에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 none of도 마찬가지. 됐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전체 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야? 아니, 전체 부정. 전체 부정이죠. 그럼 선생님이 뭐 하려고 그런지 알죠? 네, 그렇죠. 얘를 부분 부정으로 바꾸면, 일단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부분 부정으로 바꾸면 이게 한글로 이렇게 써 있는 게 어떻게 바뀌죠? 진이는 그들 모두를 선택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가 부분 부정이 되는 거죠.
지금 전체 보조니까 그들 중 아무도 선택 안 했다죠. 아 그럼 이거부터 하자. 이건 넌 안 쓰고 넌 대신에 뭘 쓰면 될까? 넌 대신에 all 써서 똑같은 표현 전체 부정으로 전체 부정 다시 돌아가서 all을 써서 전체 부정해봐. 진이는 그들 중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를 all을 써서 같은 표현하면 그렇죠. didn't 진이 didn't choose all of them이 똑같은 전체 부정이죠. 진이는 선택 안 했어요. all of them 그들 모두를 이것도 전체 부정이죠. 그래서 not all을 뭐로 바꾼 거야? not all은 뭐로 바꿀 수 있다? not all은 none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전체 부정이었고 그럼 다시 부분부정으로 돌아와서 진이는 그들 모두를 선택했던 건 아닙니다는 뭘까요? 자 그럼 아까처럼 전체 긍정을 만들어 그런 다음 부분부정을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진이는 그들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한 다음에 적당한 위치에 not을 넣으면 되겠죠. 진이는 그들 저 보스를 쓸 일이 아닙니다. 지금 두 명이 아니고 두 명 이상이에요 지금. 진이는 그들 모두를 총 선택했습니다는 뭐야? 진이 chose 그렇죠 all of them이죠. 진이는 그들 모두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진이 chose all of them. 그러면 이거를 부분부정하면 진이는 그들 모두를 선택했던 것은 아닙니다 고 not이 들어갈 위치는 뭐야? 아니, 난 위치요. 아, 진이 난 좋았어. 자, 또 설명합니다. 부분 부정은 전체 긍정을 나타내는 말 앞에 not을 넣으라고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 not all of them. 진이 chose not all of them. 이래야지 진이는 그들 모두를 다 선택했던 건 아닙니다. 선택했던 사람도 있고 안 했던 것도 있습니다. 나는 not all, not every, not both, not always 하면 부분 부정이 된다고요. 지금 어떻게 설명했냐? 진이 chose none of them이란 전체 부정과 똑같은 걸 하나 만들어봤어. 진이 didn't choose all of them이었어. 진이 didn't choose all of them. 이것도 전체 부정이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를 부분부정으로 만들면 우리말로 무슨 뜻이다? 진이는 그들 모두를 선택했던 것은 아닙니다가 되고 바로 만들기 힘들면 모두 선택했어요. 진이 chose all of them. 그럼 모두 선택했던 건 아닙니다. 진이 chose not all of them. 전체 긍정하는 바 앞에 not을 넣으면 부분부정이 된다. 알겠어? 네. 나 만만치가 않죠 이 파트. 네. 나 비록 그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가시놀 친구가 많았다. 포커스 제목 1번이요? 부사절에서의 그냥 동사가 아니고 주어 비동사의 생략이죠. 부사절에서의 이거 보고 무슨 부사절이라 그러죠? 양보의. 그렇죠. 양보의 부사절이죠. 부사절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양보의 부사절에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된 거죠. 그래서 비록 수줍음이 많았지만이 뭐예요? 수줍음이 뭔지 모릅니까? 또 shy. 또 shy. He had many friends to play with. 됐습니까? 그럼 생략된 말 놓고 읽으면? He wasn't shy. 아, 수줍지 않지 않았지만이야? Though he was shy. 비록 수줍음이 많았지만, he had many friends to play with. was는 had랑 뭐를 이루고 있다? 일치를 이루고 있죠. CJ 일치. 됐습니까? 그 다음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살아있네죠.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친구. 친구는 친구다. 어떤 친구? 함께 놀 친구. 있습니다. 이거 꼭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 투부정사에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였죠. 투플레이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학생들이 투플레이만 써놨는데 맞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플레이 프렌즈야, 플레이 윗 프렌즈야. 그래서 예의 있어야 된다는 거. Though he was shy, he had many friends to play with.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그들 둘 다 어제 캠핑을 간 것은 아니다. 포커스 제보. 그렇죠. 부분부정, 전체부정이죠. 그럼 지금 내용은 전체부정이야, 부분부정이야? 부분 부정이죠. 그렇습니까? 몇 명에 대한 얘기하고 있어요?
두 명에 대한, 여기 둘이 없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걔들 둘 다 어제 캠핑 갔던 건 아니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 Which one? Not both of them went camping yesterday. 자, not 빼면 뭔 뜻이 돼버려요? Both of them went camping yesterday는 뭔 뜻이야? 그렇죠. 전체 긍정이죠, 이건. 전체 긍정. 전체 긍정을 표현하는 말 앞에, 여기서 뭐야? both죠. both 앞에 뭘 넣으니까? not을 넣으니까 뭐가 됐다? 부분부정이 됐다. 근데 내가 뭐 시킬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 긍정 시키겠죠. 둘 다 안 갔다. 뭐, 방법은 많습니다. 그렇죠. 뭐, 마음에 드는 거, 첫 번째, 뭐가 있을까? 둘이란 얘기를 전달하고 싶어요. 그렇죠. Both of them didn't go camping yesterday. 됐습니까? 또. Neither 그렇죠. Neither of them went camping yesterday. 됐습니까? 그러면 not both of them went camping yesterday는 둘 다 간 건 아니니까 한 명은 갔고 한 명은 안 갔다 라는 뜻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not을 안 쓰고 한 명은 갔고 한 명은 안 갔다는 뭐죠? Either of them, either of them went camping yesterday가 이 내용과 부정은 아니지만 이 내용과 내용상 같을 수도 있다. 왜? Either of them은 뭐 뜻이야? 둘 중 하나를 얘기하는 거니까 Not both of them went camping yesterday가 둘 다 갔던 건 아니야 라는 말 자체가 둘 중 한 명은 갔고 한 명은 안 갔습니다가 되었죠. 그러니까 Not both of them은 뭐랑 내용상 같다? Either of them went camping yesterday와 같다. 됐습니까? 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병렬 구조니 뭐니 하면서 이 파트 무지하게 나오고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 나는 어렸을 때는 중국어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못해. 포커스 제목. 부정입니까? 생략이죠, 이거 생략. 그래서 I could speak Chinese when young. But now I can't. But now I can't. 언제 못한다는 얘기야? 언제 못. 그쵸. couldn't가 아니고 can't죠. 지금 생략이 몇 군데 일어났습니까? 두 군데 일어났죠. 어디하고 어디, when과 young 사이에, 그 다음에 I can't 뒤에. 그럼 when과 young 사이에 생략된 말은? When I I want. When I was young. 이것의 제목, 이것의 제목, 부사 절에서의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I could speak Chinese when I was young 에서 when young. 그 다음에 이번에는 I can't 뒤에 생긴 말, but now I can't speak Chinese. 동사 반복, 반복된 말의 생략. 반복 어구의 생략.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때요? 힘들었습니까? 약간 이제 좀 되돌아보는 시기. 아, 그렇죠. 되돌아보는 거 좋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늘 결석생이 너무 많네요. 시간이 너무 끝난 것 같아요. 뭐 시간이 끝나? 원래는 시간 아직 남았고. 오케이. 휴가 갔나? 오케이.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